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동양의 지혜라는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장용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서로 얼굴 마주하고,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학기에는 좀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신종 코로나 19, 19 신종 코로나 19 때문에 비록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서는 좀 확진 환자가 감소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교육부가 이미 개강을 연기했고,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뭐 이런 형태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면 수업을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이번 학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신입생들 같으면 이제 좀 활기차게 한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좀 다른 때와 달리 이번 학기는 좀 특이하게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이런 그 진행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이번에 그 코로나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봉쇄해라, 뭐 봉쇄라는 그런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쉽게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국은 좀 독특한 어떤 사회 체제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독재 국가가 아닌 한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으로 이 감염병에 대처하는 것.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어떤 이런 상황에 적응이 잘 되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 각자 위치에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좀 동참할 필요도 있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자유와 민주라는 그 가치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독재를 그리워하거나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봉쇄해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 동참해서 이 위기가 잘 극복된다면 아마 세계사에 기록될 일이 아닐까. 적어도 세계사는 너무 큰가요? 적어도 감염병의 치료 역사에는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뭐, 실제로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뭐, 중국에서 발생해서 뭐, 미군 병사가 옮겼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걸로 수천만 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어떤 감염병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부분에 우리는 적어도 민주화, 자유와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극복해보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뭐, 이번, 감염병으로 고생을 좀 하셨거나, 지금 현재 뭐 자가 격리 중이거나, 확진을 받아서,
그런 분들이 빨리 하루빨리 그 완쾌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또 적극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누가 옆에서 감기만 해도 기침만 해도 기침하면 뭐 모세의 기적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제목이 동양의 지혜네요. 동양의 지혜. 동양이 뭐예요? 이번 학기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범위와 강의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동양이 뭔가요? 실제 강의실 같으면 물어보겠는데, 얼굴을 마주하고 뭘좀 물어보려고 하면 학생들이 고개를 다 숙이던데. 지금은 편안하시죠? 예, 직접 보지 않으니까. 동양이 뭐예요? 동쪽 바다인가요? 예로부터 우리는 그냥 동양이라는 말을 흔히 자주 쓰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동양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동양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고, 우리는 같이 그냥 동양이라는 말을 쓰네. 동방이라고 흔히 하죠. 동방. 이게 기독교에서 동방박사나 얘기 나오는데, 그 동방의 같은 말이에요. 우리 동양은 이쪽인데, 왜 동방박사는 저쪽이잖아요. 아랍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양과 동방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동양이 동방이에요. 우리가 동양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썼을 뿐이고, 어쨌거나 동양은 한국, 중국, 일본. 이게 이제 그 과거 중국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 문화권의 중심 국가들이잖아요. 한중일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시아 전역이라고 표현하는, 저 슬라브 빼고 아시아 전역이라고 말하는 인도, 동남아시아, 인도, 그다음에 아랍까지를 포함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동양이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그 원래 동양이라는 말이지만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쓰는 동양이라는 말은 주로 이제 한중일 중심으로 한이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좀 오해들을 좀 하시죠. 그래 지금 이 수업도 그 지역적인 범위를 좀 가르자면 그렇게 넓게 아랍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하면 아랍 이야기도 좀 하고 우리가 아랍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랍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하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양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한중일로 그냥 제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양의 범위? 이거는 한중일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그러면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말해서 이 강의가 우리가 한 15주, 16주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저 범위도 사실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야기로 이렇게 축소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이 범위를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한국이나 일본 또는 뭐 인도나 아랍 지역과 같은 그런 곳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좀 다른 기회를 찾아서 확대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지역적인 범위는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하지만 그럼 또 이제 실제 이야기의 내용, 강의의 내용,
주제는 또 뭘로 할 건가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기 지금 지혜라 그랬는데, 지혜. 생각. 우리가 뭐, 지혜롭게 좀 살아봅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지혜. 생각 아닌가요? 심리? 문화 심리? 그렇게 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그 분야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예전에 그 과목들 생각하면 지금 과목은 좀 바뀌었죠. 사회탐구?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교과목들처럼 받아들여졌잖아요. 지리? 뭐 이런 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지역, 그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 수업 시간에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지혜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지혜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의식적인 분야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문화로 한정을 하는 거죠. 문화로. 삶의 지혜가 경제도 사실은 어떤 인간의 인류의 어떤 지혜의 발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우리가 문화적인 분야로 좀 한정을 하자. 그러면 이제 동양의 지혜라 그랬으니까 그 강의 내용은 대체로 그냥 강의의 뭐 범주라고 할까요? 강의 범주? 그거는 대체로 중국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는 중국 문화권의 고전을 보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아마 이그 강의 계획서를 보셨어도 이해할 테고, 그다음에 이 강의를 신청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대체로 뭐 중국의 어떤 뭐뭘 하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전이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문화들 가운데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의 총합,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지는 않잖아요. 뭐 가끔 보면 이건 전통 문화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그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남존여비도 어느 시대에는 문화였잖아요. 노예도 문화였고 사회 제도였고 그런 것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냈다고 해서 모두 다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일. 그게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끊임없이 빛을 발하는 그것들을 고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고전들은 과거에도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 이게 이제 고전이죠. 그렇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라고 말하면 사실은 좀 어폐가 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사유 방식, 어떤 사회 제도, 어떤 문화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해를 하지만 누군가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웃었다면서요? 뭐 그렇게 사람마다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100%다 한때 또 우리나라 누군가는 100%가 뭐 행복한 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100%라는 말은 좀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고전도 가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 그럼 이제 중국 문화권의 고전은 뭐예요? 그것들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이렇게 범위를 좀 많이 줄였어요. 아마 떠올릴 수 있는 게 고전 문화, 고전 문학, 고전 예술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인문학 수업에 문과 인문대학에서 이게 하는 수업에 무슨 뭐 그림, 노래 이런 걸할 수는 없잖아요. 음악 이런 걸할수 없으니까 관심은 많지만 할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여전히 텍스트 문자로 기록된 것들을 좀 위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상하신 대로 여러분이 다 예상하신 대로 아주 딱딱한 아주 딱딱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딱하지만 재미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여러분하고 제가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좀 다소 거창하고 좀 확실하게 뭐가 잡히지 않지만 강의는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가자면 중국 문화의 고전을 보자. 이게 제 생각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고전은 그 당대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가치가 인정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재, 그 다음에 강의 실제로 진행하는 방식, 그 다음에 내용 등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교재라고 실제 그 강의 하게 될 내용은 이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발제할 것 같은데요. 이 책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은 중국의 고대 글자가 만들어진 이후로 기록물로 남아 있는 그 이제 시기들, 선진 때부터 지금 현재는 아니죠.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때까지 그 시기까지의 명문장, 아주 훌륭한 문장 50편을 모았어요. 제가 이제 그 명문장인지 제가 평가할 수는 없고 명문장 50편을 모았다고 해요. 한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같으면 저도 사실 제가 고전문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게 제가 그 그러니까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그다음에 학교 할 때까지 거의 대부분 본 문장들이기는 해요. 제가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그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문장이라는 거죠. 한문학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중국 문학, 고전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같으면 아마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까. 사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뭐 정말 두꺼운 책을 공부했거든요. 재미있는 내용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그 우리 수업에서 이게 동양의 지혜, 이제 대학생들이 교양으로 어떤 흥미와 함께 어떤 이제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어 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양을 좀 쌓는다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죠. 더욱이 저희까지만 하더라도 한자 교육을 나름 많이 받았는데 요즘 학생들은 거의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한자에 대한 이해, 한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게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책을 교재로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책을 다 보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볼만하겠다 싶은 것들을 좀 뽑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고전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문을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그 중국 고전을 본다고 해서 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하나, 그다음에 문구 하나하나, 어법 내용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다만 이제 이 우리가 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아주 기초적인 내용, 어법이든 문구 해석이든, 그다음에 글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자를 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만, 어려운 내용, 혹시나 한자 그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이라든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크게 큰 그림으로 그 문장, 이 문장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는 뭐 원래의 의미는 이런 뜻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는 좀 달리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는 그런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숲이 있을 때 숲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자세히 살피는 것보다는 전체 숲을 보는 수업. 우리는 숲만 보는 수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무만 보는 수업은 아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로 숲을 좀 보자.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그림으로 치자면 대강 그림. 스케치만 좀 하자. 뭐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요? 어쨌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중요하진 않지만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는 것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업의 주요 방향성은 이 강의의 주요 방향은 고전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 과거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인들이 했던 말들이 늘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옳았다. 지금은 옳지 않다. 또는 뭐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옳다.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재해석. 이게 우리가 이 강의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재해석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재해석을 할 거냐 그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누구는 봉쇄해라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아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맞다 그러고, 누군 틀리다 그러고, 그렇단 말이지. 그게 이제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방향을 결정짓는 거죠. 그게 이제 세계관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러니, 과거 성인들이 했던 말이, 뭐,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냐? 그러면 유효한 것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전을 재해석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이것도 직접 보면서 물어보면 좋은데, 그럼 이제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겠죠. 보편적이고 또 있나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대체로 아까도 말했지만 대체로 모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동의하는, 대체로 인정하는. 이제 어떤 가치가 있어? 자유는 중요한 가치인가요? 그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그럼 목숨 바쳐서 가치를 무조건 지켜야 되나요? 개인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는 죽어도 지켜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마스크. 마스크 일주일에 두 장만 사게 그렇게 그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죽어도 개인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한하는 거는 마스크를 사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집단은, 그런 사람들은 그 제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독재라는 등 또는 뭐 전체주의라는 등, 뭐 최근에는 뭐 보니까 사회주의라고도 표현하던데. 중국은 그렇게 뭐그 거의 남한 규모의 그 도시를 통째로 그냥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사회니까 가능하지만, 그럼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면 제한하는 경우가 없나요? 있잖아요.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자가격리로 개인의 어떤 판단에 막,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인정은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제한이잖아요. 그런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일인가? 그냥 보편적인 관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인정하고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사회가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뭐라 그럴까요?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그런 가치, 그런 거를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예를 들면, 독재자가 어떤 나라를 늘 노예처럼 취급하면서 억압을 하고 있다고 치면, 그건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개인의 자유를 되찾으려고 목숨을 바쳐 싸우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결국에 어떤 그런 가치를 되찾는다고 하면, 그거는, 망고불변의 어떤 가치잖아요, 자유라는 게. 인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 왔으니까요. 그 자유를, 고귀한 자유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아니다, 죽어도 나는 내 개인의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가 확진자다. 내가 확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누려야 될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하늘이 내게 준 천부적인 권리다. 라 그래서 어떠한 제한, 야외 활동하지 마세요. 좀 웬만하면 좀 집에 계세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그 확진자가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혹시나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으니까요. 그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자유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려고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막 전파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되나요? 제한을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떤 사회가 또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혼자만 살면 괜찮아요. 근데 다 같이 살고 있거든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때는 적어도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가치관은 가치 결정은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수업도 고전 아무리 성인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했던 말이 다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경전처럼 교조주의적으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그 답안을 좀 찾아보자. 방향을 좀 찾아보자. 이게 이 수업의 방향이 될 거예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보다는 그렇게 방향을 찾는 그리고 크게 숲을 그려보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혹시나 나는 다른 분야 뭐 인도 철학이 궁금해서 왔어요. 뭐 중국 철학이 궁금해. 일본의 역사가 궁금해요. 만약에 그런 학생이 이 수업을 신청했다면 그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여러분 스스로 다른 어떤 기회를 찾아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강의 이제 뭐라 그러죠?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이제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혹시나 바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생각 이런 것도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지속되는 기간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진행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의식이죠, 뭐. 그 다음에 원래는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그 요즘 뭐 유튜브인가 뭐 그런 이제 그 생방송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채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것도 나름대로 소통이 되니까 그걸로 질의응답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 글씨를 잘못 썼네. 질의응답이라고 썼네. 질의가 아니라 질. 질의응답을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온라인 수업에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방편의 하나로 매 강의마다 매이 클립마다 여러분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과제에 대한 어떤 뭐 결과를
보고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이나 뭐 토론 같은 게 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식 이게 하나로 과제가 나가게 될 거예요. 요 부분에서 이제 아뭐 이런 학생들이 있겠는데, 과제가 어쩔 수 없이 과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과제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과제하는 거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뭐그 어려운 과제를 주지는 못할 것 같고, 과제는 간단한 뭐 감상문 또는 뭐 어떤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석 등등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아직 지금 결정한 게 아니니까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과목에 대한 성적은 어떻게 낼까요? 그것도 좀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게 좋죠. 뭐 모든 수업이 다 비슷할 거예요. 성적은 출결, 그 다음에 과제, 그 다음에 시험, 필답고사 뭐 이렇게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이게 지금 일단 4주차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4주차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테고, 거기에 이제 과제가 매번 시간마다 우리가 3시간짜리 수업이죠. 그러니까 3시간이니까 1시간에 하나씩 과제가 붙게 될 텐데요. 그러면 과제가 12개가 넘나요? 이건 학교,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만약에 과제가 10개 정도가 나간다 그러면 과제 하나당 1점씩 하나? 그러면 이제 10점씩 되나요?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좀더 정확하게 결정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출결도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아마 출결을 해야 될그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다음에 부여된 과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제가 모든 학생에게 좋은 점수, 이건 이제 학칙에 정해진 대로 성적을 부여하는 거니까요. 학칙에 따라서 아마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드리게 될 거예요. 뭐 혹시나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겠는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클립에 대한 과제도 부여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추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일단 혹시나 과제가 부여되면 이 클립이 올라가는 그 공간에 설명 글로 제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동양의 지혜 한 학기 동안 딱딱하지만 재미있는 수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